추운 바람이 부는 한국을 떠나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인도네시아의 코모도 섬을 찾은 그램퍼스. 그러나 항공사의 실수로 짐이 늦어지는 초유의 사태 발생. 결국 다이빙 일정을 앞당겨 물속에 들어가 신비스러운 바다의 모습을 보는데, 리버 보드를 타고 코모도 섬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그램퍼스. 그리고 이어진 GT와의 심경전. 파이트! 낚시 천국. 과연 녀석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비곤에 향한 꿈의 여정 그램퍼스, 이제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오전 9시. 오늘은 인도네시아 코모도로 출장을 하는 날이다. 함께 가기로 한 동료들과 함께 만나 반가운 인사를 건넨 후 서둘러 입국장으로 향했다. 늘 그렇지만 해외 원정길은 설레임 반, 걱정 반이다. 더운 나라에서 무거운 태클을 들고 하루 종일 캐스팅을 하자니 그 고됨이 걱정이지만, 원하던 녀석을 한 마리 걸었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을 잊을 수 없기에 이렇게 다시 원정길에 오르게 되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램퍼스. 오늘은 인천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인도네시아 코모도 국립공원으로, 코모도 인터내셔널 파크로, 국립공원이 그게 아니구나. 여하튼 코모도 국립공원으로 GT를 사냥을 하러 갑니다. 좀 오랜만에 해 원정길이에요. 국내 이 필드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이제 해외로 한번 나가보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그저께 44kg짜리 GT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물살도 세고 상당히 좀 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4일 동안 낚시를 할 건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인도네시아 가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행기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을 타러 갑시다. 이제 탑승을 하러 갑니다. 이 원정길은 부담도 있지만 항상 설레요. 설레이고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이 크기의 GT를 만날지,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또 이제 이 약 물고 어깨 빠질 때까지 또 한번 던져봐야겠어요. 왠지 이 셀카봉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어색한데, 지나가던 승무원들이 웃고 갔어요. 아, 어색해. 예! 이거 사문 뭐냐, 사문. 예! 우리 촬영 감독입니다. 아, 이거 이제 가는구나.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 이제 곧 이륙을 할 겁니다. 이제 저가항공을 좀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저가항공은 아니거든요. 여기 앞에 모니터도 있고 되게 좋네요. 좀 넓기도 하고. 이제 아직은 좀 젊으니까 가는데 좀 불편해도 가서 좀 재미있게 보내면 좀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이렇게 좀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보고 타요. 근데 이제 이 발리 쪽 가는 경우는 이제 뭐 저가항공이나 뭐 이제 이런 좀 좋은 항공이나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또 멀지도 않고. 그래서 이 항공을 이용하는데, 일단 모니터 좋습니다. 오, 켜졌어. 한 7시간 반 정도 여행을 할 예정이고요. 발리에서 도착을 해서 발리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국내선을 타고 이제 코모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오후부터 낚시를 시작을 하게 될 건데, 상당히 설레이고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출발해야 됩니다.
자, 이제 덴파사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말로 응 우랄라이 공항이라고 그래요. 오전에 12시 비행기를 타고 이쪽에 왔는데 7시간 반 정도 걸렸고 지금은 저녁입니다.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에서 1박을 한 다음에 내일 그쪽 경비행기를 타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가볼까?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공항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2시간여 떨어져 있는 라부안 바조 공항으로 가는 꽤나 먼 거리.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리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데. 한 1년 만에 보는 건가 봐. 아니지, 1년이 아니지. 9개월? 작년이 올해 4월 달에 왔으니까 한 9개월? 9개월 정도 됐나 보다. 변한 거는 사람 마음뿐이라는 말이 동감이 가네요. 그때는 되게 각오를 엄청 다지고 왔는데 지금 조금 여유가 있어. 이곳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국적기를 타고 왔는데 이 수화물이 이제 30kg가 무료고 다이빙 장비는 추가로 23kg가 이제 무료로 비행기 값 안에 포함이 됐어요. 사실 다른 공 같은 경우는 추가 요금이 이제 낚싯대 긴 거는 좀 추가 요금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쪽이 인도네시아 국적기가 좀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오전에 여기서 이제 국내선을 타고 이제 코모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일 오후부터 낚시를 하게 될 텐데 상당히 습해요. 29도라고 하는데 사실 29도면은 이 동네에서 높은 기온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습기가 상당하네요. 지금 공항 안에서도 이런데 밖에 나가면 진짜 엄청날 것 같습니다. 짐 찾으러 갑시다. 자, 일단 한국은 지금 이제 겨울 시즌에 이제 깊은 수심에서 이제 방어들을 낚아내는 지깅 시즌인데 요때쯤에는 또 이제 적도의 위아래로 있는 나라들의 어떤 이 GT 시즌입니다. 왜냐면은 그때가 일단 날씨가 제일 좋고요. 이제 그 전에는 가령 인도네시아가 넓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1월달, 10월달에는 바람이 엄청 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원거리 포인트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12월 되면서 이제 날씨가 좀 바람이 좀 덜 불면서 좀 계절표 영향을 덜 받아서 멀리 나가서 이제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동네 수온 자체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고기는 늘 사시사철 있대요. 대신에 우리가 거기까지 낚으러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요 시즌에 1월, 2월, 3월, 12월 요 시즌에는 인도네시아 쪽에 좋은 GT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코모도 국립공원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외국인들이 사실 그쪽에 이렇게 좀 많이 낚시 가기가 좀 어려운 곳이에요. 인도네시아 발리 공항에서 내려서 또 국내선을 타고 또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지역보다 발리 근처에 있는 누사페이나 섬이나 롬복섬이나 그런 데보다 손이 좀 덜 탔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수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쪽 이제 레인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해경들이 어족 보호 차원을 위해서 낚은 거는 상처 없이 돌려보내라는 어떤 그런 감시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인도네시아 어느 곳보다 좀 어족 그 보존이 좀 잘 된 곳이다. 그래서 큰 이제 GT를 낚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죠. 네, 굿 모닝입니다. 이제 호텔에서 저희 잠을 자고 지금 새벽 5시예요. 그래서 이제 호텔 로비에서 일행을 만나기로 해서 나왔는데 바로 이제 발리 국내선을 타고 이제 코모도 쪽 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 가서 오늘 오후 일정이 아마도 좀 다이빙을 할까 아니면 오후 낚시를 할까 아직 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뭐 그쪽으로 가보고 현재 좀 상황에 맞아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한 4일 동안 이제 리브보트라고 큰 배에서 이제 지낼 거예요. 거기에 따로 이제 육지 호텔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 이제 떠 있는 큰 이제 배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을 할 거라 그게 모선이고 낚시하러 갈 때는 이제 작은 배 두 대로 해서 이제 그쪽을 포인트를 다 뒤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 만났으니까 픽업 차량이 오면은 공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 다이빙도 상당히 매력 있는 장르고 바닷속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다이빙은 많이 못 해봤는데 오늘 되게 기대가 됩니다. 한번 출발해 보시죠. Let's go! Let's hit it with the remix, baby! 자, 이 비행기가 저희가 타고 갈 비행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작지는 않아요. 근데 정비행기라고 좀 말하면 하죠. 발리 국내 공항에서 누사툰가라 티무르 섬의 라부안 바조 공항까지는 비행기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인도네시아 주의 하나인 누사툰가라 티무르 주는 소순다 열도 동쪽에 위치한 인구 약 46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꽤나 큰 지역이다. 라부안 바조 공항에 내려서 짐을 찾으려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 발리 공항에서 화물로 붙인 짐들이 이곳에 도착하지 않은 모양인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발리에서 국내선 타고 지금 코모도에 있는 라부안 바조 공항에 왔는데 저희 짐이 17개가 안 왔어요. 이제 지난번에도 짐이 안 왔었는데 이번에 왜 안 왔냐 그러니까 비행기가 꽉 차서 못 실었대. 이런 아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 비행기로 온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로 치면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부산 딱 가서 내렸어. 그래서 짐 그랬는데 버스가 가득 차서 다음 차에 올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여기서 좀 비일비재한 일인지 아니면은 저희만 그런 건지 지난달에도 이랬으니까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스케줄이 상당히 차질이 생겨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이 코모도에 또 안 좋은 기억이 이렇게 안고 가네요. 일단 맞는 거 다 빼시고 짐 못 온 거 얘기하고 챙겨놓고 저희는 선박 때는 먼저 가서 배에 있는 이제 장비로 이제 먼저 뭔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난감한 상황. 로드며 릴, 태클박스 등 주로 사용할 짐이 오질 않았으니 스케줄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는데 뭐 어쩌겠는가. 우선은 이번 여행의 숙소가 돼줄 리버보드로 이동하기로 했다. 아고, 차 안이 제일 신하네 여기는. 지금 인도네시아 우기인데요. 습하고 더워요. 지금 이제 픽업 차량을 타고 이제 공항 벗어나서 우리 그 보트 있는 데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코모도 내셔널 파크입니다. 치아. 공항에서 10분여를 달려 라부안 바조 항구에 도착을 했다. 현지인들이 대부분인 소박한 항구 도시 같았지만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을 보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항구 같았다. 지금 저희가 낚시하게 될 포트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두 대로 나눠서 낚시를 하게 됐고 낚시 전용선이죠. 상당히 낚시 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큰 포트가 저희가 이제 해상에서 목을 4일 5일 동안 목을 뭐라 해야 되나 리브 포트 호텔식 포트예요. 그래서 저기서 먹고 자고 하고 낚시할 때 이 배를 타고 나와서 이제 코모도 섬을 돌아서 이렇게 낚시하게 되는 스케줄을 갖게 될 거예요. 오늘 저기 우리 낚시배 이제 선장님이세요. 우리 피싱 보트 캡틴. Say hello Korea people. Hello Korea people. 예, 우리 아덱 선장님이세요. 우리 4일 동안 저희를 좋은 포인트로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See you. Bye. Bye-bye. 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Please come to Komodo for visiting. 예, come on, Komodo. 이번 여행의 특이점이 있다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리브어 보드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때그때 가까운 포인트로 낚시 전용선을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는, 그야말로 물 위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보트 트립이다. 처음 하는 보트 트립, 왠지 설레이면서도 낯설다. 오, what is this? 아, 쿨 타월, 쿨 타월, 시원하라고. 오, 시원하다. 와, 좋다. 닦으라고 있는 건가? 오, 여기 되게 상당히 호화로운 유람선? 호화로운 포트입니다. 바닥에 시멘트 깔아놨어. 어마어마해. 와. 진짜 언제 이런 걸 한번 타보나?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들어오려는데, 여기는 이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간답니다. 아유, 신발 벗으니까 살 것 같다. 발이 편해. 브리핑을 하고 이제 나갈 거예요. 여기 근데 솔직히 배를 보면 한 100명은 타야 나가야 될 사이즈인데 10명만 와도 배가 나간대요. 큰일이야. 되게 좋네. 아니 여기 에어컨이 장난 아니야. 빵빵해. 아 근데 이런 데는 며칠씩 있을만 하다. 이게 음식부터 해가지고. 아 이걸로 태평양에 참치 잡으러 나가고 싶은 배 타고. 독선 얼마야? 네, 어제 안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런 배를 처음 타봐서 그런지 되게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좀 넓고 편안하고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독백 얼마인지 진짜 궁금하네. 그래서 오늘 스케줄은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제 한 팀은 낚시하러 가고 저희 팀은 오늘은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기통을 이렇게 해서 그 수중에 들어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기로 했고 저는 이제 그거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우리 완도의 이제 해양구조대 우리 해양구조대 출신 우리 겐조이오. 우리 겐저요 이제 신은욱 선장의 코치 아래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가 혹시 저희가 아까 비행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기 바랍니다. 구호죠. 완도에서 워낙에 이제 그 구조도 하고 그런 분이라 좀 잘해요. 그래서 코치를 받고 같이 교육을 받고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구조를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장. 아, 되게 즐거운 여행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면은 이렇게 항해 이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먹고 자고 하고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낚시도 하고 이런 코스로 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큰 배에 한 10명, 15명만 있어도 나간대요, 배가. 간단한 선원들 소개와 안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난생 처음 타는 리버 보드. 모든 게 생소하고 신기하기만 했다. 공항에서 낚시 장비들이 모두 도착하지 않았기에 장비를 바른 팀은 낚시 스케줄로, 그렇지 못한 팀은 다이빙으로 스케줄을 잡게 되었다. 다이빙 스팟과 관전 포인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브리핑을 끝내고 이제 다이빙 슈트로 옷을 갈아입을 차례. 첫 번째 팀이 다이빙을 하고 들어오고 이제는 유리바다가 나가야 할 차례. 갔다 오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시야가 너무 안 나오고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완전. 고기도 다양하고 먹을 것도 많고. 시야는 얼마나? 한 5m 정도 나오나요? 아니요. 한 10m? 10m? 그래도 괜찮겠나? 몇 m까지 잡으세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납을 차는데 한 4개 정도 가라앉으라고 차는 거죠? 납을. 몇 개 차세요? 4개, 저도 4개 정도 차면 안 되겠습니까? 4개 정도만 8개? 가라앉아서 못 나면 어떡합니까?
아니 제가 7개 잡거든요. 아 7개? 되게 길었다 되니까 7개 잡았어요. 한 14개 정도 잡지 않을까 저는. 자 이제 납을 이제 장착을 하고 예, 공기통을 메고 예,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 여기 납을 장착하는 이유가 아 일반적으로 부적이 많이 있으니까 미신이 네. 있어도 여기 다 슈트도 있고 미신이 이런 부적 조적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으면 슈트를 못 내려가요. 암벽 하나도 더 웨이트를 차고 좀 더 내려갈 수 있게 만약에 뜨고 싶 올라오고 싶으면 다시 공기를 바람 넣어도 넣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항상 웨이트를 차고 들어가야 돼요. 아, 네. 우리 저기 우리 다이빙 그 코치 해주신 우리 코치님이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드리세요. 한국의 시청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발리의 정광남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이곳에서 이제 다이빙을 이제 알려주시고 네. 이제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랑 같이 다이빙도 하고 그렇죠. 그 라이센스도 가르쳐드리고 코모도나 라자음밭, 발리 이런 데서 네. 물속도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네, 저희가 3년 전서부터 시팔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네.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네. 많이들 그 다이빙이던 코모도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여기 이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발리에 들어온 지는 8년 2개월쯤 됩니다. 8년 아, 2개월쯤 됩니다. 네. 전문가시겠네요. 물속은 인도네시아 물속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떨립니다. 떨려요. 아이고, 웨이트. 일단 물을 겁내하지 않아요. 저는 물을 되게 좋아하고 친해하고 뭐 낚시도 항상 물을 보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저는 노 프로블럼 어렵지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배를 타러 가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덥냐? 어성난 엄청 더워. 근데 연습 없이 바로 가니까 좀 무섭다. 오케이, let's go, let's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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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아니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뒤로 그 다이빙 장비 없이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딱 돌아서 이제 점프도 하고 이 다이빙도 이제 좀 했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렵나요? 하면 되지 뭐. 이것도 no problem. 되게 자신 있었는데 뒤로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갑자기 여기가 어딘 거야 그러면서 이제 딱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이제 우리 강사님이 저를 딱 잡아주셨는데 내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숨이 차가지고 아니 다르더라고요.
이 생각했던 거랑 직접 한번 딱 들어가니까 흥분이 돼서 공기가 잘 안 나와요. 공기가 잘 안 나와요. 내가 이랬어요. 오케이, 살짝 내려갈게요. 쉽지가 않구나. 편안하게 마음 먹고 싶네요. 숨이 차서 지금 긴장하셔서 그래요. 크게 들어마시고 됐고. 오케이, 내려가 볼게요. 이러잖아요. 편안히 숨 들어마시고 뱉고. 이제 저분은 잘 내려가죠. 호흡이 너무 긴장돼서 그래. 아, 제가 이 숨을 못 쉬겠죠? 편안하게 숨 들어마시고. 이퀄라이저라 그러나요? 리퀄라이저? 이퀄라이저? 그게 압력과 이 내려갈수록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귓구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귀가 압력에, 물의 압력에 이제 귀가 이렇게 고막이 뚝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머리통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임 올라가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찮다, 릴렉스, 이거 이퀄라이저 해라.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이게 안 되는데 올라가자고 딱 보니까 40cm 들어왔네요. 그랬어. 민망해가지고 40cm 들었던 40cm야 이만큼. 너무 약간 1m 들어갔어요? 네. 아, 그런데 귀가 귀에 계속 불면서 호흡을 너무 빨라요. 천천히 들어가시고 뱉고 들어가시고. 내려가 볼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최장 3m를 들어갔는데 10m 구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저보다 우리 그 박지현 촬영 감독이 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위를 보고 이제 안녕 해줘야겠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 강사님이 저한테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래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냥 바닥만 봐라, 저기 제 촬영 감독 하는 거 바닥만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 자신감에 큰 상처를 입었고요. 나대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잠수 구조사분들 존경합니다.
frozen, I held my breath. Right from the start, I knew that I'd found the home for my heart. Beats fast, colors and promises. How to be brave? How can I love when I'm afraid to fall? But watching you stand.다이빙은 첫 번째는 어떠한 운동이든 레저와 상관없이 승패, 이기고 지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어서 레저에서 좋고 또한 물속에 들어가면 내 버블 소리와 물고기와 내 같이 다이빙할 수 있는 버디와 아주 평안함 느끼고 무중력 상태에서 하늘을 쳐다봐도 자연 햇빛이 들어와서 좋고 바닥을 쳐다봐도 모래가 있어서 좋고 앞을 쳐다봐도 물고기가 있어서 좋고 계속 많은 어종을 볼 수 있어서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스킨 맞나? 스킨 스쿠버 다이빙 맞죠? 제주도에서도 우리나라에도 좋은 해변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서해안에서든 남해안에서든 동해안에서든 꼭 한번 죽기 전에 해야 될 거식입니다. 해야 될 스포츠, 해양 스포츠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구의 70%는 바다예요. 70%를 우리는 30%밖에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바닷속을 돌아가서 보면은 70%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의 10%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10%를 더 볼 수 있는 방법은 스킨 스쿠버 다이빙도 있지만 잠수함도 있겠죠.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뭐랄까, 바닷물을 이렇게 몸으로 맞으면서 하는 거는 진짜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해외에 오실 계획 있으시면은, 3일 오신다 그러면은, 뭐 낚시 이틀, 뭐 스킨 스쿠버 하루, 이렇게 딱 일정 잡으시면은. 코모도에서의 첫 다이빙. 비록 완전한 다이빙은 아니었지만, 소중한 첫 경험을 간직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도록 리버보드는 라브안 바조 항구에서 바다르 아일랜드를 향해 달렸다. 이른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바다르 아일랜드에서 낚시보트로 짐을 옮긴 뒤 포인트로 향했다. 드디어 코모도 아일랜드에서의 첫 낚시. 나는 무척이나 기대이고 설레었다. 땀이
질질질질질질 나는군요. 역시 역시 적도근처의 나라 인도네시아답습니다. 아이고 엄청 더워요. 엄청 지금 여기 보면은 베이트피시들이 좀 튀고 있거든요. 지금 조용한 게 조만간 한 번씩 쫙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여기는 저희가 코모도 섬하고 아까 빠다르 그 섬 중간에 있는 이 통로입니다. 통로 쪽에서 낚시를 시작해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피딩 타임이라고 합니다. 무척이나 덥습니다. 이 더운 이곳 인도네시아 코모도에서 힘좋은 GT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자, 그린팟! 자, 또 봅시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짠내라는 무덥지근한 이 바람이 그저 고맙기만 한 이곳 코모도섬. 이 다채롭고 거친 필드를 직접 보고 있자니 열정이 용솟음 친다. 첫 번째 포인트. 자, 지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세팅을 다 했어. 저희가 낚시만 하려고 그러면, 땡큐. 예. 낚시만 하려고 하면은 사실 금방 이제 세팅합니다. 잘 것만 챙기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촬영 장비도 챙기고, 이것도 메고, 마이크 배터리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제 오시면은 처음부터 좀 풀 캐스팅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좀 체크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던져 보시고, 룰 이제 잘 나가면 한번 감아 드려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캐스팅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특별히 이상이 없어요. 오케이. 자, 되게 미끄럽다. 이 바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예, 촬영을 하다 보면 이 장비 외에도 고프로, 배터리, 와이어리스, 이 밴드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하면은 이 구명조끼만 해도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좀 금방 지치고 좀 무거워서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가볍게 라이트하게 입고 낚시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느낌이. 이것만 벗어도 뜨거 보네. 바닥 보인다. 따라와요? 아니, 안 따라와. 어느 곳이나 쉬운 GT 낚시는 없다. 더운 곳을 좋아하는 GT의 습성상 우리는 30도 이상의 기온을 견뎌야 하며 쉴 틈 없이 한 번이라도 더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잦은 입질을 볼 때 재미있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재미가 있다고 안 힘든 건 아니기 때문이다. 보통 보면은 GT는 공격성이 강하다 보니까 바닥에 있으면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이 네? 진짜 이 태양 끝에서 12시간씩 이 중장비를 던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해외 원정 나가면 다 낚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원정 낚시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 있다. 그렇기에 이렇게 멀리 왔으니 녀석들이 반겨주겠지?
하면서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수없이 로드를 휘둘러 보지만 이곳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로컬이고 수없이 지나다녔을 포인트였을 것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곳 머나먼 필드에서의 무반응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이다. GT들은 사이즈가 크고 성어가 될수록 낮고 빠른 조류를 좋아해서 요 보면은 바닥이 다 보이거든요. 정말 여기서 다이빙 하면은 이 시계가 엄청 좋겠어. 확률 게임인 것 같아요. 확률 게임. GT들이 이 파장과 소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민감하다는 게 자기 영역에 대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먹잇감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어찌 됐건 물결과 파장 소리에 반응이 좋아요. 물론 이제 외국의 여타 많은 그 수중 동영상을 보면은 이게 꼭 소리랑 파장으로만 이제 반응을 하는 것 아니고 이제 눈으로 저 고기인가? 아니 거북인가? 거북인가? 나 거북인 줄 알았어. 와 진짜 맑다 바닥이. 하루 종일 힘들게 하다가 오후 늦게 나올 것이냐, 오전부터 일찌감치 나와서 더 큰 녀석을 기대하면서 할 것이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느지막하게 나오더라고요. 지쳐갈 때쯤. 예, 정말로 아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한 30분 더 하시면은 더 힘듭니다. 지금 이곳이 조류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너울이나 파도는 없이 상당히 잔잔해요. 네, 그럴 때일수록 폭포가 많이 유리하고 이 무는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까 좋죠. 잔잔한 수면 위에서 폭포를 야구 방망이로 치는 듯한 포악스럽고 강력한 GT의 입지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았다면 그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조금만 버텨. 배우실 때는 너무 깨지 말고. 아까 맞짱뜨는 라인 나가니까 릴링 해야 돼요. 룰을 깔아놓을게. 너 너무 새끼지 말고 버텨. 내가 챙겨줄 테니까. 야, 이거 누구니? 누구니? 배 걸렸다. 배 아주 커. 와, 크다. 진짜 크다.
가스, 자른 가스, 가인 자른 가스. 나도 혹 가자니 가스. 혹이 입에 있는 게 빠졌어. 난 암벨라를 먹어. 제이저스! Thank you. 고양 바퀴. 가시디야. Yes, yes. 야, 오늘 첫 GT. 네, 그럼 물어보지 마이크 이거라서. 아, 어땠습니까? 아, 겁나 큰 줄 알았는데. 네. 배에 걸렸어. 이게 하나는 입에 걸리고 하나는 배에 걸렸다 하나 딱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아. 무지하게 차고 나가서 최소한 30km 내는 줄 알았는데. 아, 작아도. 아, 그럼요, 그럼요. 작아도 GT. 축하드립니다. 기분 쨔지시겠어요. 땡큐. 아. 자. 굿바이. 오! 안편 예고. 코모도 섬에서의 본격적인 GT 사냥. 첫 출발이 좋았기에 마리수 GT를 기대해 보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다 얼굴을 보이지 않는 몬스터 GT. 한 번 한 번 힘겹게 이어가는 캐스팅에 녀석들은 언제 모습을 보여줄지. 인도네시아 코모도에서 펼쳐지는 GT 캐스팅 게임. 이곳에 향한 꿈의 여정 그랜파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빅사이즈 오케이.